11년 만에 한국에 와가지고 딱 만났을 때는 이게 그래 국정상부터 네. 나가 왔더라고요. 네. 응, 왔는데 딸은 만나겠냐고 그래. 당연히 만나지 해서 이제 국정원이 또 뭐 택시를 타고 갔어요. 가서 이제처럼 뭐 동당하는데 그냥 울지. 부둥켜 안고. 근데 이제처럼 11년 만에 만났으니까 애가 나오는데 그래도 애가 어릴 때 모습 많이 남아 있더라고. 네. 많이 남아 있는데. 그냥 이게 할 말이 많고 물어볼 말이 안 많은데 무슨 말을 했으면 좋지 몰랐어. 그냥 부둥켜안고 그냥 울기만 하지. 네. 울기만 하다가 한 시간 동안에 그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잘 있느냐 뭐 무슨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엄마는 엄마 내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그 국정원 하나원 생활 다 마치고 엄마한테 오나 이래가지고 네. 그다음에 또 그 동안에는 자주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. 예,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10년 넘게 헤어져서 좀 이게 사이도 좀 어색하죠. 어색하지. 네, 애도 어색하고 나도 이게 애한테 뭐라 했으면 좋지만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애가 오니까 걔가 진짜 내 때는 이게 막 물바사 같은 이런 힘이 생겨요. 지금은 그렇죠. 네. 지금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지만 이제처럼 이게 북이 나만이 혼자 있을 때는 아플 때 막 너무 서럽고 외롭고 하는데 이제는 아파도 지금 애가 있다는 생각에 너무 이게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는 네. 진짜 한국 와서 많이 울었어요. 그 애 때문에 이제는 좀 친해지셨어요. 딸이랑. 친해진 정도가 아니지. 딸이잖아요. 딸이. 그렇죠. 맞아요. 이제는 뭐 또 지가 또 뭐 독서를 하기 잘해가지고 이제는 그때 18살이었으면 이제는 20대 초반인가 23살 됐지. 23살 됐는데 그래도 여기서 또 뭐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지가 이었으면 해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편입해서 계속 장학금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뭐 서울대학에 지금 들어가지고 서울교대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이야 근데 되게 뿌듯하시겠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저는 자랑 끌어가는 그 애밖에 없어요. 그 애밖에 없고 그래 나 어떻게 그렇지 야 정말 내한테서 어찌 네 같은 딸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다. 고맙다. 야, 그렇지 진짜 너무 고맙게 잘 크고 있어요. 그래요.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그 의견 차나 살아온 방식이나 뭐 모든 게 달라가지고 되게 충돌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가도 한국이 금방 와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더라고. 그렇죠.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북한에서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대학을 가자면 이제 한국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한국 공부랑 이제 보니까 막 생소하지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공부를 자기를 하자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이제 막 이제 그 막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약간까지 1시 2시까지 공부하거나 머리카락에 애가 원래 머리 숱이 많은데 절반이 빠졌더라고. 탈모가 절반이 빠졌더라고. 그것보다 너무 가슴이 아픈 기라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그래도 계속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뭐 한 명밖에 안 주는 장학금을 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걸 할머니한테 보내라고 너네한테 주더라고. 어머 자기 너무 또, 잘 컸다. 할머니 자기 또 키웠다고. 예예.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 2년 동안에 계속 장학금 받고. 야 근데 너무 진짜 잘 큰 것 같아요. 잘 컸어요. 예. 그다음에 저를 실망시킨 일은 1도 없어요. 오히려 내가 너무 이제처럼 막 어떤 때 가면 엄마 이제는 그쵸?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는 좀 성격도 고치고 말도 좀 조곤조곤하고 목소리도 낮추고 가가 나한테 교양을 해요. 저는 그래, 나는 그렇지. 저는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욱한 게 안 없어서 안 없어. 그래 안 없어서 그래 그렇지. 야 그럼 나는 그렇지. 너는 어린 나이 와서니까 말이 되지만 바로 엄마 나는 그 엄마 분명 한국말 한다면 또 바로 사투리 한다고 이러지. 그래 지금 나는 강한테 휴대폰 몰라도 가고 물어보고. 그렇죠. 이 애들은 그냥 하나원에 와서부터 한국말 한다는 그래. 선생님들이 빨라요. 그래 네. 가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국말 하냐고 그래. 아니 그냥 선생님들 대화를 하고 TV 보고 하니까 그냥 적응돼서 하는데 우리는 요즘 안 돼요 이게. 그렇죠. 잘 되게 빨라요. 또 어린 참. 친구들은 진짜 빨라요. 저도 18살 막 이럴 때 중국에 들어왔을 때 각 한 30대 40대 그 언니들이랑 이모들은 한 들어온 지 한 4, 5년 때도 중국말을 모르는데 저는 그렇지. 한 6개월 안에 그분들을 뛰어넘은 거예요. 그렇지. 그때는 그렇게 내가 똑똑한 줄 알았잖아요. 어린 나이가 그냥 나 엄청 똑똑하다. 나 진짜 이 같은 나 문과인가 봐. 나 언어 쪽에는 완전 천재였는데 제가 지금 그 나이가 되니까 그렇죠.
어,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지. 예, 그래서 어, 어. 어, 겸손해지고 있어요. 요즘에. 한국 언어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생각은 뻔한데 이게 간단한 이래처럼 무슨 안녕하세요 할 때 뭐 간단한 대화를 할 때 되는데 막 길게 말하거나 막 욱할 때는 막 그래서 따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가지. 맞아요. 근데 어. 저는 이게 언어를 우리가 사투리잖아요. 이거를 사투리지. 이거는 안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. 단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정서적인 거나. 그렇지, 그렇지. 예, 예, 예. 이거는 좀 바꿔야 돼. 탈북민들이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있지, 예, 있지. 어디 가서 예를 들면 기본적인 예의나 이런 거. 그렇죠. 예, 막 떠들면 안 되는데 막 자기 맞아요. 기분에 따라 떠들거나 크게 소리 지르거나 뭐 이런거나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은 바꿔도 그렇죠. 되는데 사투리는 굳이 뭐 사투리니까. 예, 그렇죠. 편하게 사투리니까.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성격을 조금 좀 낮추고 좀 차분하게 하는 그런 맞아요. 것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. 그게 고쳐질란가 그러게. 모르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보는 걸. 그래도 네. 나는 조금 좀 고쳐진다 생각해요. 이제 좀 그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 같으면 이렇게 했겠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참고. 그러면 한국에 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? 아 제가 그때 한국에 와서 1년 만에 제가 여행 벗어서 자격증을 땄는데 아, 예. 예. 그거는 그때 당시는 그냥 뭐 나이 들어서 한번 뭐 해보지 뭐 하고 계속 있다가 그 다음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요양원 들어가서 하기 시작했는데 네. 처음에는 사실 일을 할까 말까 그 좀 많이 사실 이 요양원이랑 이제 좀 어르신들과 하고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이 아침 기상부터 저녁까지 다 먹이고 씻기고 이 다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면은 그리고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봉사정신이 있어야 그렇죠. 돼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저면은 이거 정말 내가 해낼 수 있겠는가 하고 정작 들어가는데 저면 좀 선생님들하고 소목소목 했는데 너무 좋은 기라나 어르신 너무 귀여워요. 이게 사실 아, 어르신들한테 귀엽단 말이 좀 이게 좀 어색하고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네. 이제 좀 거기 들어오는 어르신 다 애기 같으니까 애기 같으니까 있잖아요. 너무 귀여워라. 너무 귀여워라. 어르신들이. 그렇죠. 예. 너무 귀엽는데 막 두성질도 하고 뭘 하나 주면은 막 선생님하고 고맙다 하고 그다음 이 그 짐에 간 그 어르신들 보면은 막 이제 좀 뭐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니라 예. 막 대섭에 막 그렇게 해도 막 그래도 귀여워요. 그래 나올 때는 막 울면서 막 사진 찍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 저는 생각하면 우선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귀엽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일단 북한에 내 부모가 있잖아요. 아버님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돌아가셨을까 야 우리 아버지 엄마도 이런 데 왔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다 이게 가족적인 시설에서 먹여주지 씻겨주지 다 이게 다 관리를 하잖아요. 예. 손톱 발톱 다 해주잖아요. 근데 북한이라는 건 이제 좀 부모가 그렇게 되면 자식이 장사를 못하고 집에 앉아서 그 부모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, 그거 얼마나 그 열악해요. 예. 아, 그걸 생각하면 하나 우리 부모는 이게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에 그 다음 또 그 나이가 지금 다 내 부모 나이니까 그냥 내 아버지 같고 내 엄마 같고 물론 그게 중간에 막 말아이들은 막 우리 욕도 해요. 욕을 하지만은 또 히히 웃고 그냥 뭐 욕을 해봐야 진짜 애들처럼 그냥 애기 같아. 애기 같아. 유치원이나 그렇죠. 다 가서 어린이집처럼 그렇죠. 막 농질도 하고